절기는 말입니다. 모에드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며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냥 절기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자, 절기라는 히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래요. 절기가. 이 절기의 뜻. 예, 모에드. 이 모에드가 네 개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첫 번째 그 절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맴. 맴이란 말은 나라. 그러니까 알파벳을 보세요. 두 번째 바브. 바브는 못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아인, 눈, 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은, 예, 이 문이란 뜻이에요. 예, 게이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의 못 박힘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헤드.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그냥 그 단어를 그 숫자 하나를 풀으다면 이렇게 뜻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 참 놀라운 그런 언어 같아요. 아주 놀라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도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이 있지만 그 단어를 구성하는 그 알파벳 한자 한자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성하면 또 더 깊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예라는 말 있죠. 야예, 여호와. 야예라는 말은 전능자의 손을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와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은 뭐예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말이죠. 예. 네.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절기의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생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것이 나의 절기다. 이건 나의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유대인은 저주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바꿨냐면 절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의 절기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나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4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 절기들이 17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절기를 지키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진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700년 전에 마귀는 카톨릭을 통해서 절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루어졌죠. 오순절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절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죠. 이것을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기 위해서 1700년 전에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설교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 나팔절 아셨나요? 거의 대부분 모르셨죠. 거의 모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나오는데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 나팔절을 객도, 이 객이란 말이 히브리어 게르라고 그러는데요. 객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객, 손님들도 지키게 해라. 그 손님이란 말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모헤드 하나님의 시간표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왕의 귀환을 뜻하는 나팔을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가지 소리를 부르게 되는데요. 테키아 쉐바림 테루와 테키아 하돌라 이 네 가지를 반복해서 듣다가 마지막 떼끼 하가돌라 할 때 숨이 다하도록 호흡이 다할 때까지 나팔을 부는 겁니다. 30초 이상을 불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키아가 뭔 뜻인가? 테키아 왕이 오신다. 3초씩 빠빠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바리는 회개하라.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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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따 이거는 제 입으로 부르는 거고 이따가 진짜 나팔로 보내줄게. 예. 겁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테루아는 깨어나라. 다시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말은 굉장히 긴급한 그런 어떤 나팔입니다. 아홉 번씩 3초 동안 영적 각성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떼끼와 그돌라입니다. 떼끼와 하가돌라라고 그러는데 예, 다치 떼끼와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 요한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떼끼와 하가돌라. 그 100번을 불어요. 이 나팔절에는 그렇게 해서 근데 막 마지막 그 떼끼와 하가돌라 할 때는 길게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9월 7일 3일 동안 나팔절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올사기예요. 모든 절기는 보름달이 달이 컸을 때 생기는 초막절도 다 달이 컸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새해예요. 새해. 새해인데 7월 1일 새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승달이 떠요. 올사기란 거 아시죠? 없어질 사기예요. 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승달이 떠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100번을 불어요. 그 월삭은 왜 월삭이냐? 이 나팔과 함께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나팔을 불거든요. 이것은 추수를 시작하라는 나팔이에요. 오순절 나팔은 추수를 시작하라. 그리고 나팔절, 오순절이 끝나고 긴 여름 시간이 여름 절기가 끝나고 가을 절기가 시작돼서 이방인의 긴 시간, 2000년이 끝날 때 이방 교회를 추수해버립니다. 첫 열매를 추수해버리는데 그때 첫 열매를 추수할 때 올라가 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는 나팔절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고가 있은 후에는 교회 시대는 끝이 나요. 휴고 못된 사람들도 교회에 있겠지만 그건 교회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환란 성도라고 말해요.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이지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휴고가 있은 후부터 끝납니다. 근데 갑자기 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올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승달이 떠오른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전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 등성이에서 그 워치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횃불로 이렇게 사인합니다.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온다 하면서 떼끼야 하면서 빠빠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3일이냐?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언제 떠오를지 몰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일 뒤에 대속죄일. 그건 뭐예요? 3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속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기야 스바림 트루아 기야 왕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림 트루아 기아 기아 스바림 트루아 기아 기아 스바림 기아 Shevarim Hegya
기야. 왕이 오신다. 들어와. 기야. 기야. 들어와. 테루아, 깨어나. 기야. 기야. 들어와. 기야 게다올라. 벤자민 워샤스키,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나팔이 불 때 사단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준비된 신부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날아와서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시지요, 왕의 신부들입니다. 극진하게 영접할 겁니다. 왕의 신부들. 옆 사람은 좀 쳐다봐줘요. 왕의 신부들 어떤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네, 왕의 신부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몰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겨울이 지났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11월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었고 여름 봄이죠. 봄 절기를 말합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푸른 열매가 맺을 때가 바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절기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바로 이때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왕의 귀환, 이 휴거의 비밀은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22일이니까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나팔절에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실지 안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감춰진 날이니까. 예, 네, 요마켓세. 이 나팔절을 요마켓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숨겨진 날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단이 막 기겁을 해보세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 사단도 모릅니다. 아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비하다 이런 말은 예, 절기, 절기는 프리페어, 준비하라 말이잖아요. 준비하라, 회개하라, 깨어나라. 깨어나란 말은 또 하나는 프리페어예요.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말, 예,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네, 사막에서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사막에서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지금은 사막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중입니다. 이때 등불을 밝히면서 왕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박영민 목사는 지금 소리 높여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왕이 오십니다. 불패요. 예비하십시오. 왕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예복을 갖추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왕이 오셨는데 잠옷으로 나갈 수 있나요? 영어로는 이 시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히브리적 시즌은 정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한 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하나님을 만나, 나팔을 보러 만나는 겁니다. 징조를 든 이유는 뭐냐? 그분의 달력에서 그분의 절기를 알기 위해요. 달이 없어져 버리고 초승달이 뜨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다 숨겨놓고 오순절에 첫 열매를 추수 시작하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추수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 끝이나니까 올싹 달이 없어져 버리고 초승달이 뜨면 나팔을 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됐다. 이게 달들이 다 이
증조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봄절기를 그달에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이루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팔절을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잖아요. 신부들 외에는 몰라요. 이 나팔절이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신부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에 비춰본다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은 가을만 되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나팔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 아멘. 그리고 이 나팔절에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염내수인. 다시 염내수인. 메시아 혼인식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팔절에 그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염내수인. 예수와의 혼인식.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휴거를 상징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혼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욤 내수인이라고. 그 다음에 욤 하딘.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 네. 나팔절이 끝나면 대환란이 시작돼. 이건 심판의 시작입니다.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365일 기다리지만 이날은 가장 긴장해서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결하게 돌방을 빨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하고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얼마 정도의 사람이 반응하던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사이비처럼 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자기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팔절이 뭔지도 알아.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제가 경고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심지어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지가 아는 것과 다르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목사가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틀리면 또 코프서 목사한테 이쪽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예요. 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겸허하게 이 타임라인에 맞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